곳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연의 꽃미남 외모에 노래도 잘하고 왠지 성격까지 좋을 것 같은 남자 넷을 한꺼번에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나이스! 나이스!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에 나이스맨 네 분을 모셨습니다. 불타는 F4 민수현 씨, 김중현 씨, 박민수 씨, 공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힙니다. 저도요 사실 이 라디오 DJ 맡아서 네 분의 게스트를 모신 건 최초입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인사를 시계 방향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F4의 맏형 김중현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키링 보이 같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정통 외길을 걷고 있는 10년차 트롯 가수, 오늘은 불타는 F4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수현입니다. 나이스. 끝날 때마다 나이스를 좀 해주시고요. 네, 좋아. 나이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칠맛 나는 공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활력소 비타민수 박민수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해달라니까. 나이스. 아유, 북적북적 좋다. 좋아요. 아니, 불금에 불타는 F4 네 분을 모시니까 더 즐겁고 아주 화끈해지는 것 같고 기대가 감사합니다. 아주 되는데. 자,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는지요? 네. 사실 또 와주셨었고 이전에. 네, 저는 작년 8월에 이제 혼자 이렇게 선배님 방송에서 이렇게 인사를 또. 그게 벌써 8월이군요. 네, 작년 8월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가 친정집에, 그러니까 다시 오랜만에 오는 뭐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예. 우리 옆에 있는 민수가 네, 저희 박민수 씨 막내 민수 예, 활동 최초 처음 라디오 출연이에요. 맞아요. 야, 영광입니다. 네, 라디오 최초를 SBS 첫 차례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생애 첫 라디오인데 너무 과분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닌가. 야, 멘트 좋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무려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첫. 그러니까 영광이야. 아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저희야말로. 아니, 그 진짜 오랜만에 봤고 또 그 네.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경연도 나가고. 그렇죠, 참 응원했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조금 더 성장이 됐다. 이렇게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좋은 모습. 기가 막히게 정말. 왜? 그리고 네. 민수현 씨. 네네. 라디오가 저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 F4 유닛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도 다 가감 없이 보여드리겠다. 오. F4를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수현 씨는 저랑 이제 K본부에서도 방송도 자주 하고 해서 자주 왔었죠. 정말 저는요, 아, 민수현 씨 못내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이름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현 씨. 맞네요, 맞네요. 아유, 또 공훈 씨. 아, 네네. 저는 사실 저번이 아니죠. 예전에 선배님을 가요제에서 한번 뵙고. 맞아요. 그 이후에 정말 좀 시간이 있었죠. 그래. 네, 못 보다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요. 네, 저희가 최근에 방송도 몇 번 하면서 많이 뵀지만 오늘 이렇게 라디오로 다시 찾아온다 이런 건 전.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달랐고 되게 뭐랄까 이게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눌 네네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요제 이제 초대 가수로 갔을 때 혹시라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맞아요. 괜히 또 아 근데 추억 되게 괜찮은 추억이었나요? 되게 좋게 해주셨던 게 제가 동영상이에요 했는데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아시는 순간 되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그 영상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성격이 좋으시구나. 다행이에요. 그때 느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잘해야 돼요 어디 가든. 네. 자, 박민수 씨. 아, 제 차례인가요? 형이 잘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니 같이 오면서 형들이랑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워낙 평소에 말이 많고 이제 그치. 활력 담당인데 텐션이 높잖아. 겸둥이 딱 여기를 들어오고 스튜디오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만져봐 형. 요즘 심장이 진짜? 유산소하고 왔어요? 진짜 심장 박동수 맞죠? 표정만 봐도 그래. 표정만 봐도 만약에 저 혼자 만약에 저 혼자 왔었다면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모셔야죠. 한 분 한 분씩 또 모셔야죠. 그쵸? 하지만 네. 막내의 패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일단 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첫 번째 미니 앨범 나왔잖아요. 제목이 지금 계속 나이스 나이스 외치신 이유가 앨범 제목이
나이스맨. 맞습니다. 아, 나이스. 아, 네 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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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너는 맨이고. 나 이스맨. 사실 저희도 지금 처음 한 사실인데요. 네. 아니, 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나이스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맨들이 있는데 뭐 침착맨이라든지 울트라맨이라든지. 애초 저희가 불타는 트롯 맨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맨과 좀 관련이 많죠. 거기에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맞습니다. 이어나가는. 네. 그럼 각자 맡은 맨들이 있나요? 무슨 맨 무슨 맨. 약간 성격이 네 분이 다 다를 테니까 맡고 있는 있을까요? 맨들이 뭐 있어요? 맡은 맨, 맡은 맨? 맏형 어떤 맨? 제가 볼 때 중요한 형은 좀 젠틀맨 스타일인 것 같고. 젠틀맨. 네. 그러면 형이 맡고 싶은 네. 공훈 형이 AI 네. 스타일이니까 형이 한번 아, 맨을 한번 네,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약간 민수는 좀 장난맨이죠 완전. 어. 장난맨. 네. 장 조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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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이 좋다. 조크맨. 아니 그 활력맨 뭐 네. 분위기맨 그런 좋은 말이 있는데. 장난맨 그 장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그래서 비타민. 예, 비타민. 저희가 뭐 조금 처져 있을 때나 우울할 때 확실히 웃음이 나긴 해요 민수가 있으면. 아. 에너지맨이네요. 네. 스마일맨 어때요? 맞습니다. 아, 네. 스마일. 제 미소가 또 기가 막혀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수현이 형을 민수가 한번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 어떤 역할을 맡고? 나 원하는 게 있어. 어떤 맨? 원하는 맨? 원하는 맨이 있어. 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반전맨이에요. 오~ 저 정말 입이 귀에 걸린 표정과 그 녹을만한 그 눈웃음 속에 그 정통의 알맹이가 있다는 게 반전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맞아요, 노래까지 맞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진지할 때는 또 확실하게 진지해서 정통 트로트 잘하게 생기지가 않았어. 뭘 잘하게 생겼어? 그냥 얼굴이 너무 귀엽고 잘생기고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막 그렇게 나오니까 갈수록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맨이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댄디맨? 아니요. 뭐뭐 마초맨. 아우. 마초맨. 마초. 되게 남자다워지고 싶어 하거든요, 수현이가. 그러니까 한때 여장을 좀 했어서 그런지 그렇죠. 그 마초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초맨. 그럼 공훈 씨는? 저는 셀프로 뭐 셀프로 뭐 해피맨? 네. 안경맨? 해피맨 안경. 친절 안경맨 좋다. 안경맨. 안경맨으로 하겠습니다. 친절맨. 꺾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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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돌리기맨. 꺾돌맨. 네, 꺾돌맨. 아 이렇게 네 분이 아주 이야기도 잘 나누시고 네. 친해 보이는데 한 팀이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올해 6월부터 이제 F4로서는 예, 유닛 활동을 예, 제대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같이 이제 경연을 하면서 네. 이렇게 딱 알았어요 서로? 아 이렇게 넷이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되겠다. 뭔가 좀 왔어요 어때요? 사실 전혀 예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혀 경연할 땐 전혀 몰랐죠. 진짜? 예, 근데 네. 전략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시다가 이렇게 또 예, 약간 맞아요. 영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영한 멤버들 이렇게 모아서 아~ F4 그리고 사실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죠 좀.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F4라는 이름이 사실 그 많은 분들께서는 드라마 꽃보다 F4를 연상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그 이름을 듣고 굉장히 민망했어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냉정하게 우리 비주얼이 F4는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민망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다닐 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판타스틱4라고 하자 차라리 그렇죠. 괜찮다 판타스틱하게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4인 4색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F도 네. 멋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영업 비밀을 또 쓴 이야기를 하셨네 솔직맨 솔직맨 여기서 솔직맨을 바꾸세요 솔직맨 아 젠틀맨 취소 솔직맨 여기서 그럼 리더는 좀 누구예요 리더 역할 하나 있나요? 둘 셋 중현이 형입니다. 아, 형. 이게 참 민망한 게요. 예. 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맏형으로서의 그냥 동생들을 잘 이끌어 주세요라는 이제 뭐 이런 요청은 들었지만 네. 막상 활동을 저희끼리 하다 보면 오히려 동생들이 저를 더 많이 끌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동생이 제일 목소리가 크던가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 훈이가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에요. 아. 진짜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많이 놀랍습니다. 그게 더 좋지. 네, 변명을 좀 하자면 정말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건 아니고 사실 꼼꼼히 한번 따져봐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이게 좋지 않을까. 잡아주고. 네, 그녀한테 한번 잡히면 기본 2시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할 때가 아니고 4명이 하다 보니까 후루루룩 넘어가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조금 더 챙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반대로 중현이 형께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엔 춤을 같이 추고 있다 보니까 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은근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요거 놓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또 무조건 무조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노래죠. 노래, 그렇죠. 노래, 노래. 네, 그렇죠. 어떤 노래? 어떤 노래? 가장 중요한 노래. 나이스맨. 나이스맨. 나이스맨이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야, 노래 기가 막힙니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나이스맨 같은 경우는 이번 앨범의 미니앨범 타이틀곡이고요. 엑스차일드란 작곡가 팀 분들이 해주셨어요. 일단 대표곡으로는 임영웅 선배님 뭐 히어로, 그리고 장민호 선배님 뭐 대박 날 테다, 정동원 군의 뭐 진짜 사나이, 네, 뭐 등등 많은 곡들을 또 써주신 분들이고, 일단 락 베이스로 기반이 돼가지고 좀 빠른 템포 그리고 뭐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가미된 아주 댄스 퍼포먼스. 한 개 더 있지 않나요? 백과 사전이네.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말 너무 잘한다.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중요한 거 하나요? 또 여기 공훈 씨 뭐죠? 체크해 주세요. 중현이 형의 사랑의 스위치. 그렇죠. 그렇지. 예. 아, 곡 소개할 때 사랑의 스위치라는 곡도 써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아니 푸른하늘님은 나이스맨 모든 게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알아주셨고 자 소개해주세요. 신현숙님. 네, 신현숙님. 나이스맨 들을수록 귀에 착착 붙습니다. 나이스맨 대박났어요. 감사합니다. 또 신진영님 소개해주세요. 공원님. 네 가지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나이스한 가수님들이네요. 멋져요 멋져. 또 박시윤님. 아, 네, 박시윤님. 불타는 F4 노래 새 앨범 진짜 다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줘. 또 경란님. 네, 네 분 보고 파서 미국에서 고릴라로 시청 중입니다. 에메리카. 에메리카. 나이스. 에메리카에서 지금 이 고릴라 앱을 통해서 깔끔하게 듣고 계십니다. 맞아, 맞아. 또 뿐만 감사합니다. 아니라 지금 시청률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네. 팬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카에서도 더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메리카. 자, 5123님은 뉴트로 보이그룹 불타는 F4 윤수연님의 천태만상에 출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기념으로 4행시 갑니다. 아, 나이스맨 한 분씩 갈까요? 자, 제가 나이스맨 불타는 F4 이 이렇게 멋진 보이그룹 보신 적 있나요? 스타들만 출연한다는 천태만상에 출연하심을 축하드려요. 맨날 나이스하게 응원합니다. 야. 나이스. 좋아. 사행시 나이스. 완전 좋아라. 너무 좋은데? 기가 막히죠. 이야, 진짜 잘 써주셨다. 근데 이 나이스맨 이 앨범에 총 3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달에 성공개한 인생극장. 이것도 저희 천태만상에서 또 띄워드렸었어요. 정말요? 아, 역시. 생생생생. 아, 지속념.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곡. 나의 연인, 나의 사랑. 이렇게 이렇게 세 곡. 인생극장, 나이스맨, 나의 연인, 나의 사랑. 이렇게 세 곡. 타이틀곡을 정할 때도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해서 선택을 했나요? 아, 이게 처음에 이제 많은 가이드곡들이 왔어요. 한 열... 꼭 맞죠, 맞죠,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많이 왔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직원분들께서 저희에게 서로의 의견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에 1차로 받으셨어요. 너희끼리 일단은 회의하지 말고 그렇지. 너희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좋은 것 같은지 세곡을 추려봐라 그쵸. 해가지고 저희끼리 따로따로 보냈었죠. 근데 그쵸. 그게 정말 대부분 다 일치했어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3곡이 진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뭐 네 곡을 골랐었다가 뭐 한 세 곡으로 추려졌는데 그 중에 세 곡이 똑같이 포함돼 있었던 게 정말 신기해서 앞으로 뭐 이제 저희가 유닛 활동을 하는데 얘 되게 수월하겠다. 의견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하군요. 의견 마저도. 아니 그리고 팬미팅도 아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심지어 팬미팅 이름도 나이스 데이. 완전 나이스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좀 10월 30일 날 한다고 하는데 스포를 좀 해주세요. 슬쩍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역사상 제일 가까운 소통의 자리다. 아, 역사상. 그렇죠. 팬분들이랑 정말 가까이서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불탄 F4를 다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데이가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설레요. 근데 역사상 지금 많이 설레요. 어때요? 지금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아, 저는 모든 게 다 솔직히 다 처음입니다. 라디오도 처음이고 또 심지어 이 팬미팅 여기서 그러면은 약간 처음으로 좀 보여줄 모습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살짝 제 귀 뒤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흐르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럼 대답을 아니 그러면 대답을 준비해서 조금 이따가 물어보면 아,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알겠습니다. 생각해 두세요. 네, 어떤 모습? 공우님은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도 사실 기존에 있던 것과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의미를 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스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 좋아요. 네네네. 기대감.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러고 준비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럼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하셨어요. 최대한 전략적으로 아주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요 노래도 살짝 소개해 주세요. 민수연 씨. 인생극장 어떤 곡이에요? 아, 인생극장은 저희가 이제 나이스맨 앨범이 나오기 전에 선공개를 했던 이제 정통 트롯입니다. 저희 F4가 이제 정통 트롯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선공개를 냈던 노래입니다. 요 노래 그럼 인생극장 저희 라이브로 좀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아우, 네.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긴장하지 마. 오늘요 이 네 분을 위해서 탁 마이크도 네 개 좀 세팅도 탁 지금 해놨습니다. 예, 카메라도 숭숭 돌아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천상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인생극장 그야말로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극장입니다. 지금 네 분이 쫙 서 계시는데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인생은 너와 나의 얘기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 슬펐을 때나 기쁠 때나 빌름은 돌고 도고라 내 인생 지난 날의 장면을 되돌려 감아보면 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너와 나의 사랑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눈물 나고 꿈도 많은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 내 인생 극장은 끝난 게 아냐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주 윤수연 선배님도 어깨가 들썩이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얘기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 슬펐을 때나 기쁠 때나 필름은 돌고 돌아 내 인생 지난 날의 장면을 되돌려 감아보면 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너와 나의 사랑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눈물 나고 꿈도 많은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 내 인생 극장을 끝난 게 아냐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주 내 인생 극장은 끝난 게 아냐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주 마지막 인사까지 이런 거 이런 거 신사들의 인사인 거 인사거든요. 요 나이스 맨들만이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한 손으로 촥 하시면서 아우 노래 인생극장 5679님이요. F4 인생극장 최고 최고 눈 감고 극장에 온 기분으로 듣고 있어요. 대박 기원합니다 해주셨고 이보현님도 제 인생극장도 불타는 F4와 크 기가 막히게 써주셨다. 동시 상영 중입니다. 예. 아. 귀가 호강합니다. 해주셨고. 아니 마지막에 인사를 하기로
하자고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나 빼고 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도 이게 다 전략적으로다가 눈치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네. 민수가 지금 혼자 떨려서 네, 긴장해서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 노래가 마지막에 빠라트르르 하면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다 보니까 다 이러고 인사하고 있대. 아까 전에 그래서 지시를 좀 내려주셨거든요. 여기 디렉트 그 선생님 여기 또 관련 분께서 같이 이렇게 인사까지 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너도 여기 있었단다. 너도 여기 정확히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아, 저도 그랬구나. 들었거든요. 아, 처음이라 봐주세요. 아, 귀여워. 아유 귀여워. 0381님은 불타는 F4 지지하는 팬들이 만든 당이 있대요. 바로 사랑한당. 아이고. 아, 사랑한당. 사랑한당. 어, 처음 알았네. 동공이 흔들리는데요. 아니, 아니 순간 신성이 형이 사연을 보내주셨나. 떠올랐어. 9509님은 네. 인생극장 히트예감 팍팍 옵니다. 완전 뽕짝 대박입니다. 찐 트롯이네요. 그렇죠. 사랑한당.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나이스맨과는 전혀 반전의 노래예요. 그렇죠? 맞아요. 전혀 다르죠. 인생극장은 이제 조금 더 정통 트롯의 느낌을 더 살려서 저희들이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할 줄 안다. 맞습니다. 네, 또 보여드리고 그 싶어서 세 곡 네. 안에 꽉 담아서 저희가 남은 한 곡도 조금 다른 모습이라서 나중에 지금 좀 이후에 나오겠지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네네. F4와 네, 함께하면 매일매일이 항상 파티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요 밸런스 게임 질문 받은 것도 질문 드릴 건데 자 원지님이 보내주신 거 연습 게임으로 한번 맛보기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절대 안 놓기 대 마이크 안 잡고 듣기만 하기. 절대 안 놓느냐 아니면 아예 안 드느냐. 자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갑니다. 예. 네. 스피디하게 자. 저는 마이크 안 놓습니다. 여긴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안 놓습니다. 훈 씨는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약 순서대로 노래합니다. 체계적이다. 그건 보기에 없잖아. 어때요? 놓느냐? 저는 안 놔요. 저도 네 분 다 안 놓으신다. 네. 노래방 같이 가본 적 있어요? 저끼리는 네 명이서 이렇게 가본 적 수현형이랑 네. 코인 노래방을 가봤는데요. 네. 그렇군요. 저희 이런 부연 설명은 3부에서 또 네. 야무지게 듣겠습니다. 우리 이따 봐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불타는 금요일에 불타는 F4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 자, 아니 근데요 여기 이 순간에 네. 지금요 듣고 계신가 봐요. 서울 손태진 씨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역시 태진이 아니 오늘 또 태진이 형 생일이에요. 맞아요. 맞아.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하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 형님. 손태진 씨가 CD 삼켰나? 역시 우리 F4 동생들 모든 게 완벽하구만. 고창 내려가는 차 안에서 신의 손에 손을 맡고 있는 태진이가 F4 앨범 축하 응원을 보냅니다. 윤 차장님도 늘 응원합니다. 센스장님 또 오늘도 바쁜 그러니까 생일인데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아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저도 뭐 혼자 활동만 해왔는데 넷이 같이 활동하니까 좀 뭐가 좋아요? 어때요? 아 우선 약간 뭐랄까요 의지할 수 있는 멤버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무대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요. 파트가 나눠지니까 예, 그 부분이 확실히 조금 맞아요. 예, 의지를 부담감이 하면. 좀 확실히 덜해지고 그 맞아요. 또 웃을 일이 많아져요. 확실히. 맞아요. 예, 혼자 활동할 때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 웃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차 안이 즐거운 게 확실히 맞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혼자 움직일 때보다는 그런 게 좋구나. 왜 어떤 점이 좋아요? 저는 형들을 싫은 점이 있는 거 아니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외적으로도 따로 꼭 보고 싶어요. 근데 잘만 보기 얘기한다,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우리 넷이 다닐 때는 나를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따로 볼 때는 잘 안 봐주니까 형들이. 에이, 항상 만나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형들이. 항상 만나고 싶어. 지금은 뭐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혼자 또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같이 있는 게 분위기도 좋고 네네. 오늘 분위기 좋게 그럼 밸런스 게임 아까 전에 이어서 좀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다. 자, 소지혜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자, 한 분 한 분씩 쭉쭉쭉 얘기해 주세요. 네. 더 좋아하는 것은 낙엽밟기, 눈밟기. 낙엽밟기. 왜요? 간단하게라도. 그냥 약간 그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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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 타나요? 가을 네. 좀 타요? 어때요? 조금 저는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지금 같은 선선한 날씨.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을. 가을. 낙엽 선택하겠습니다. 민수현. 저는 눈밟기. 아, 눈을 좋아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새하얗게 있는데. 제 발자국을 처음 딱 찍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흔적 남기는 걸 흔적 남기는 게 좋아서 어쩐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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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요 남기는 일이 있었어요 의미심장하게 장난일 거야 장난 어디 가서 나 야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마 낙서하고 막 영역 표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공우님 저는 낙엽 밟기가 좋은 게요 그 되게 잘 마른 낙엽을 골라서 밟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마른 걸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제가 저 낙엽 밟으면 되게 잘 부서지겠지 했는데 아 덜 말랐어 해서 꾸겨지는 낙엽도 있었고 되게 파삭하고 다 부서지는 낙엽이 있어서 저는 낙엽 밟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철학적이네. 철학적이야. 그리고요 네. 저희 민수 씨. 아 저는 눈 좋아합니다. 눈 좋아해요? 네, 일단 눈 내리면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그치. 너무 좋지. 네. 치아도 뽀드득 뽀드득 닦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잘 닦아야죠. 뽀드득 소리 좋아한다 네. 그래서. 그래요. 자 비온다님은 요거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긴 생머리냐 단발머리냐. 자 이거 어려운데. 저는 일단 이쁘신 분들이 좋은데. 아이고 이쁘신 분들은 뭐 머리가 솔직히, 길어도 그치, 역시 머리도 짧아도 이쁘신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뭐 요즘 단발머리 딱 예쁜 그런 느낌. 저 요새는 있고. 단발 선택하겠습니다. 댄댄머리. 요즘엔 단발. 네, 요즘엔 단발. 그래요. 네. 이유가?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느낌으로. 네, 느낌상. 네. 그리고 수현 씨는? 저는 뭐 예전부터 한결같았습니다. 진짜로? 긴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가 제일 저는 딱 이상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색깔은? 색깔은 블랙. 블랙. 네. 아주 칠흑 같은. 발음을 했더니요. 칠흑 같은 마이크 위에 생머리. 마이크 위에 무슨 방울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블루 블랙까지 갈 정도였던 그렇죠, 칠흑 같은. 그렇죠. 훈신은요. 아니 겹치는데요, 저도. 그래? 긴 생머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한테 엄마 머리 자르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조금 그때부터 긴 머리를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긴 생머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민수님은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불타는 장미다라는 프로그램을 네네. 녹화할 때 어떤 한 이제 제 그 이성분을 그러니까 제 후배는 아니구나 제 동료를 좋아한다. 컨셉으로 그거 학생들 그거 이렇게 미팅 같이 그래, 잘 해가지고 생각해봐요. 근데 생각해봐. 단발머리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긴 생머리냐 단발머리냐? 여기서 긴 생머리라고 하면 그런다 아니니까. 아니 그건 컨셉이니까. 저는 살짝 단발머리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어요. 어떤 로망? 귀밑 3cm? 귀밑 3cm? 아 그냥 단발이 저는 되게 뭔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을. 얼굴 빨개졌습니다. 형 그렇게 뭐라 하지 마 진짜. 자 임수빈님은 여친 엄마와 요가 수업 받기, 여친 아빠와 목욕탕 가기. 자 여친 엄마와 요가 수업이냐 헷갈린다 여친 아빠와 목욕탕 가기냐 저는 아빠와 목욕탕 가기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반신욕도 좋아하고 등 한번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또 오가는 또 정이 그때 좋지 점수, 않을까 점수 따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또 우리 수현 씨는 저도 그쪽 어디 어렵다 질문을 어렵게 느꼈어 요가 쪽 약간 유연성이 어렵다. 있어요 유연해요.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요가 수업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야 관절을 조금 네, 관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훈이 씨는 저희는 저희 노래를 틀어놓고 좀 요가 수업을 받는 건 어떨까. 예 나이스맨 틀어놓고 나이스맨 네 뭐 그런 거 유행하지 않나요? 전략적이야 많이 나게 가겠다. 뭐 저희 좋은 노래 틀고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저는 인생극장 틀고 요가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아이 그리고 또 민수 씨는. 저는 요가 수업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지 않나요? 요가하면은. 목욕탕도 뭐 세신하고 땀 빼고 지지 좋은데. 모공에서 뭐 안 좋은 것도 나가고. 그럼. 이럴 때 아니 그 사실 우리 민수가 네. 이틀 전부터 엊그저께부터 네. 운동을 제대로 시작했어요.
이틀 전? 네, 이틀 정도 됐는데. 아, 뭐 어떤 운동? 이틀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죠? 아니 뭐 솔직해야 되니까. 어떤 운동? 어떤 운동? 네, 어떤 거? 어떤 거? 헬스? 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오! 7kg를 뛰고 왔고요. 우와. 요즘 그 저도 이제 좀 복근? 멋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 옛날에는 제가 복근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있었어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네, 네. 그 병장 때 허리를 한번 삐끗해가지고 그때부터 아, 운동을 좀 못 하다가 아니 병장 때 왜 하필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아, 떨어진 낙엽을 밟고 말았어요. 아, 아, 그래서 아까 눈밟기를 선택했구나. 아, 낙엽 싫어할 만하네. 어쩐지. 아, 딱딱 맞아 떨어지네. 아. 내가 방금 한 번은 그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건데 하여튼 그때부터 운동을 멀리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들은 네. 이제 대중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관리를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언제까지고 난 통통하지 않을 거야. 자기 관리. 옛날처럼 돌아가. 파이팅하게 말할게. 자기 관리하는 이 민수 씨 요가 수업 받겠다. 네. 자, 결론은 그겁니다. 네. 김재형님은 나는 집 앞 슈퍼를 갈 때 풀 세팅한다. 아니면 한 듯 안 한 듯 비비만 바르고 나간다. 이거는 난 비비만 몰라. 없어. 나도 없어요. 저 면도도 안 하거든요. 스케줄 없으면. 똑같아. 똑같아. 사실 면도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안경 쓰고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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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이스 하니까. 그래도 비비가 나을 것 같습니다. 풀 세팅보다는. 아. 아니 뭐 근데 이렇게 마음도 잘 맞고 이 사이에서 뭐 막 이렇게 징징대거나 그 시간이 왔군요. 그 시간이 왔어요. 역시 눈치가 빨라요, 민수현 씨. 이 노징징이란 노래. 아, 요 노래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민수가 소개 잘합니다. 노징징은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네네. 네, 블랙박스 그렇죠. 멀리 유명하시죠. 그분과 함께 이제 M본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네. 노래 자체가 저희 컨셉 F4 컨셉이랑 너무 잘 맞고 노래 구성도 너무 좋아가지고 F4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를 해가지고 힘든 일 있어도 징징대지 말고 해봐라 그쵸. 이런 메시지를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노징징 그럼 요 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 듣겠습니다. 야 요즘요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거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지고 노징징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불타는 F4의 라이브 노징징 천상이 여러분 역시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또 흡족스럽습니까. 징징거리지 않는 그런 노래 노징징 반주 주세요. 좋았어. Let's go. Go. 야 거기 너 너 말이야 너 야 너 그렇게 자꾸 징징대지 마 진심은 통할 테니까 징징대지마 하지마 자요 일단 내보낸 거야 운명아 들어와 성균애가 떴다 일어나 기죽게 펴낸 흥미도 닦아 또 빡빡 반짝거리게 야마 정신 차려 해 가마 둥쳤냐 자 밖으로 나가자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데 어찌해 그때는 삐뚤어서서 배포도 않고 두들대는데 네가 버린 오늘은 누군가 봤다 내일인데 깜찍했어 멀리로 달아나 버릴 텐데 늦었다 후회한 그때가 정말로 늦은 거야 그러니 후회를 하지 마 오늘 이 기회는 한 번뿐이야 그러니 징징대지 마 하지마 모두 내보는 거야 조심만 통할 테니까 징징대지 마 일단 해보는 거야 운명아 들어와 받아 불러 해 No 징징 No 징징 No 징징 No 누구 만나는 거야 No 징징 No 징징 No 징징 No 징징만 미치면 이긴 거야 여기 소남 탓하게 안 돼요 내 과실을 인정해야죠 스타 시대 다시 켜대요 자 투표합시다 몇 대면 답답한 표정으로 빡빡 우기 시간에 답 찾아 달렸으면 그러면 어른이 너 텐데요 작년에 썼던 쇠다짐을 날짜만 바꿔 적어놓는데 같지도 않는 SUV면 강남의 빌딩을 사고 났는데 빙그름 이름에 이름 자꾸만 쌓여만 가는데 깜찍한 새또 나 이만
배불리 먹을 텐데. 늦었다 후회한 그때가 정말로 늦은 거야. 그러니 후회를 하지 마. 오늘 이 기회는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징징대지 마. 심한 통할 테니까 징징대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일단 해보는 거야. 운명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바로 받아줄게. No 징징, No 징징, No 징징. 죽어봐도 죽어봐야 하는 거야. No 징징, No 징징, No 징징. 너 지치지만 미치면 이긴 거야. 어머 긍정적이야 파지티브. 어우 이렇게 또 징징대지 마. 징징댈 게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때도 아주 이 노래가 울려 퍼질 거예요. 임지선님은 노징징 들으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기가 목표입니다. 징징대지 않기. 울면 안 돼. 9509님, 어우 노징징 너무 좋아요. 완전 중독성 강한 노래예요. 벌써 중독됐어요. 와우. 징징대지만 노징징. 징징대지마 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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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마. 맞습니다. 장은영님 소개해주세요. 민수현님. 아, 노래 너무 시원시원하고 고음 쫙 올라가는 모습 라이브 방송 보고 반했어요. 네 분 노래하면서 율동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나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공우님도요. 1195님. 사장님이 장사 안 된다고 직원들한테 징징거리셔서 드시라고 벌금 시켰어. 사이다송이네. 사이다 읽으면서 무슨 얘긴가 했는데 되게 좋다. 사장님한테 들으라고 들으신 거지. 볼륨 업 하신 거지. 징징대지 말라고. 아유, 손님이 없네. 손님이 없어. 아유 이거 진짜 막 이런데 이걸 다 올리신 거지. 아니 진짜 참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네 맞아요. 이 노래도 아주 그 신나고 저절로 춤이 들썩이게 하는 이런 노징징 띄워드렸고 또 앞서서 이제 밸런스 질문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야, 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이거. 배수기님께서 여행 스타일 어느 쪽이에요? 맛집 찾아다니는 여행이냐, 휴양지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여행이냐. 요거 좀 달라요. 약간, 액티브하시냐, 네. 아니면 좀 그렇죠, 그렇죠. 쉬시냐. 네. 그렇죠. 저는 중현 씨 극 아이라서요. 휴양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여행을 뽑겠습니다. 신기하네. MBTI가? 저는 ISFJ. ISFJ. 사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전혀 다르네요. 또 막 예. 춤추시고 이럴 때는 뭐. 그때는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네.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학교 생활할 때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은 계획이 딱딱딱딱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때부터 시간표가 있을 때. 근데 J인데요. 시간 딱 이게 계획대로 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계획이 그 J가 아니에요. 다른 약간 J구나. 일적인 건 J고 쉴 때는 완전 네. J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어요. 민수현님은요.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못 먹는 것들을 이제 여행 가서 먹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맛집 찾아다니는 여행. 네. 좀 적극적인 인가요? 어떻게 MBTI? 아니요, 저도 I입니다. I 뭔가요? 여기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INTJ입니다. INTJ. 네, INTJ. 네. 그러시구나. 또 이렇게 훈이님은? 저는 맛집 여행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먹는 게 낙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맛집. 정말 이 저희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다녔어요. 다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약간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또 살 날이 네. 많으니까 분명히 속상합니다.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럼 MBTI도 쓱 한번 여쭤봐요. ESFJ였습니다. ESFJ. 오. 네. 오 비슷한 부분들이 쭉 맞네요. 네네. 그리고 민수님은요? 아 저는 휴양지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여행인데. 아 좀 달라. 그게 아니라 그래? 저는 삘대로 움직인 스타일이라 가만히 누워 있다가. 아 멋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가고 민수는 약간 가만히 먹고 눕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아니야 요즘 운동, 운동한다니까 요즘에. 아 맞아 맞아 이제 됐어. 먹고 누워있지 않아요. 응원해주자. 저는 필대로 움직인 스타일. 그래요 필대로.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그럼 누워있는 쪽에 좀 가깝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MBTI 어떻게 되세요? 극 ENFP. 극이 ENFP? 앞에 극이 붙어야 돼요. 아 극이 네. 그렇구나. 아주 즐거운 분이시네. ENFP. ENFP. 극이시구나. 아주 여기서 다 두 분은 아이시고 두 분은 이시고 아주 조화가 잘 된. 네, 저쪽은 극과 극이고요. 사실 그래서 형들이 가끔 저를 피곤해하시긴 해요. 너무 에너지가 항상 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다. 좋아요. 아니 8085님은 갖고 싶은 능력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먹어도 살안찌는 능력. 앉아도 안 피곤한 능력. 무조건이야. 이거는 고민이 무조건이야. 이거. 그래요? 네. 일단 저는 먹어도 살안 찌는
먹는 능력을 무조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리고 민수현 씨는? 저도 아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했기 때문에 네. 먹어도 살 안 찌는 능력. 어머나 공은 씨는요? 굳이 안 잔다고 할 일도 딱히 없어서 네, 정말 살 안 찌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수 씨는? 처음으로 의기투합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좋아,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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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진짜? 처음과 끝난 잘 맞은데. 나 오늘 계란밖에 안 먹었다고. 어, 진짜. 배고파. 아, 되게 관리 열심히 하시는군요 민수님. 이틀 차. 이틀째 내일 굽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네, 내일 굽인 거 알죠? 3일차 심사네. 3일차 굽이야. 호되게 하는데. 아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봤고. 자 불타는 F4. 아 여러모로 좀 계획이라든지 듣고 싶은데 네.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벌써요? 그래서 저희가 끝인사까지 그냥 같이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끝인사까지 같이 할게요. 네. 윤수현의 천태만상.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마칠 시간입니다. 네. 아니 진짜 뭐 다 각각 더 이제 딥하게 더 이제 함께 알아가는 시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 말씀 좀 부탁해요. 우선 저희 F4에 팬미팅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간이니까 30일날 네, 또 팬미팅 준비 잘해서 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그때 네. 또 못 보여준 모습 다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수현님. F4로서 이렇게 활동도 앞으로 열심히 할 거지만 저희 그 탑세븐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고정 프로가 있으니 불타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봐주시고 거기서도 더 저희가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네. 재밌어요 진짜로 저도 가끔씩 나가면 참 좋더라고요. 또 후니님은요? 저희는 또 11월 말부터 다시 콘서트를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하기 때문에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그때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콘서트 꼭 보러 와주세요. 예, 아유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고 네. 저희 또 민수님. 네, 저는 말이죠.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저는 저는 이제 나이스맨에 네. 걸맞는 나이스 바디를 가지기 위해서. 나이스 바디. 아니 확실히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못을 박아놔야 제가 더 그렇지. 의지가 활발 타오를 것 같아서. 공헌을 해야 할 수 있지. 역시 대단합니다. 그 뭐야 말을 해놓고서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나이스 바디. 그렇죠. 좀 이상하네요 나이스 바디. 좀 제가 얘기하기 민망한데. 아무튼 네, 좋은 몸을 네, 한번. 네 나이스 바디 이야기를 끝으로 불타는 F4 불타는 F4 이 노래 어떤 노래죠?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정말 나의 연인 나의 사랑 연말에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좋을 노래인데요 정말 예 그렇죠 뭐 진한 발라드 곡이고요. 네 저희 어찌 보면 가사가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뭐 사랑한다는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타는 네. F4의 나의 연인, 나의 사랑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계속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꽃길 걸으세요. 와, 박민수 첫 라디오 나이스. 같이. 너무 좋아. 에러.